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의 컷오프에 반발하는 시민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김세영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공천 결과에 따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 결과 컷오프에 반발한다는 광명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에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광명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 결과에 불복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각자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수많은 광명시민들을 비롯해 취재기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사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광명시민으로서 시위에 참여하게 된 동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당에서 여론조사로 모든 압도적인 1위 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정말 10%대도 안 된 그런 후보를 단수공천한 자체가 우리 민주당의 경기도당의 밀실 공작 정치의 하나 일환이라고 보고 그것을 부당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민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위 소식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법률 담당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광명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집행부와 상의 후 전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자리를 옮겨 광명시 하안사거리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며 끝까지 본인들의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 길거리에서 특별히 촛불 집회를 여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유력한 필승카드 박성원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단수한다는 분노에서 나왔습니다. 필승 후보를 배제하고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공심위를 흔들어서 박성원 후보를 낙마시킨 것은 참을 수 없는 광명 1시민으로서 분노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광명 촛불 시위 현장에서 KBPS 김세영이었습니다.